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저는 1월당 작두장군이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선생님, 이번 질문은 네? 선생님께서 또 엄청난 엄청난 방법을 또 알려주신다고 해서 질문이 딱 그겁니다. 안 팔리는 땅 파는 방법이 뭘까요? 첫 번째는요,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, 그 소유를 하고 있는 분의 네. 사주팔자가 중요해요. 그 사람이 이제 올해에 네. 이를테면 이제 우리 감독님이 네. 올해 땅을 팔아야 돼. 근데 감독님 명의로 땅이 되어 있는데 그 땅에 올해는 문서에 어떤 기운 자체가 없어. 그러면 힘든 거예요. 자, 팔릴 운이 있는 사람들은 땅이 어떤 예방과 비방을 조금만 해도 빨리 팔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땅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. 땅의 기운. 그렇죠. 왜냐하면 감독님이랑 모든 사람이 각자 집에서 생활하는 대장이 틀리잖아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. 이 땅이 잘 팔릴 수 있는 땅인가, 그렇지 않은 땅인가, 이 사람의 운기가 어떤가 이런 걸 볼 수 있고요. 이제 그래서 이제 땅 때문에 힘들고 집이 안 팔려요, 안 나가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세요. 자, 작은 종이에 백가지성을 한번 써보세요. 빨간색으로. 백가지성을 쓰시고, 자, 계란이 있어요. 결안, 네. 날결안. 네. 날결안에 본인의 사주팔자를 쓰는 거야. 네. 뭐 홍길동, 몇월 며칠생. 음력으로 써야 되죠. 급속매매, 이거 쓰세요. 네. 급속매매라고 날결안에 사인펜으로 쓰세요. 적어놓으신 백가지성에다가 얘를 쌉니다. 결안이 깨지지 않게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가정집들이라면요, 집안에 화분들은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. 자, 화분에다가 숟가락으로 거기를 파세요. 그래서 화분은 집 입구 쪽에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. 저 거실 안쪽에 있다면 네. 집 팔릴 때까지만 그 화분 앞으로 끌어내. 입구에. 그래서 결안을 백가지성에 싸서 거기다 넣어두세요. 자, 이게 만약에 땅이다. 땅을 파세요. 땅이 안 팔리니까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파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한번 묻어보세요. 그러면 본인이 그래도 적지 않게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면 분명히 그 땅이나 매매가 될 거예요. 왜냐하면 내운이 그렇게 없지 않고는 매매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정말 로얄 젤리 팁은 선생님한테 직접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통상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까지 지식은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선생님도 미처는 남겨둬야 됩니다. 그러면 아직 안 알려주신 게 정말 진짜 특급이 네네. 네네. 그거 알려주시면 돼요? 아, 그건 안 되죠. 그거는 선생님만의 비방일 수 있고요. 정말 답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꼭 해드려야 되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거는 예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한다고 그게 이렇게 딱 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예방법도 듣는 분들은 빨리 듣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시고 정 안 될 때는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